오늘 이슈는 미래 직업, 인재 쟁탈전, 코딩 교육입니다.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전 직장 연봉의 50% 인상, 거기다 별도의 이직 보너스로 1억 원을 내건 곳이 있고요. 신입사원 연봉이 2억 원을 돌파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이 엄청난 조건들, 소프트웨어 업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다 데이터가 되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더더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미래를 선도할 고급 인력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배우도 특별합니다. 소니는 같이 입사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고급 인력에는 초임을 평균보다 20% 더 주는가 하면 구글에선 레벨 7의 최상급 엔지니어는 연봉이 60만 8천 달러입니다. 또 맥도날드는 최근 대화형 음성 기반 주문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인수했어요. 이렇게 내로라할 만한 기업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만하면 미래에 뜨는 직업 중 단연 최고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이유 뭘까요? 바로 전문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세계 IT 전문가 수요는 100만 명인데 지금 인력은 30만 명도 안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미래에 없어질 직업만 이만큼이라는데 컴퓨터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예측하지만 반대로 컴퓨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니까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모셔가려는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컴퓨터적인 사고는 무엇이냐 했더니 사람이 지시를 내리면 컴퓨터는 그 명령을 땅 수행하잖아요. 여기서 이 컴퓨터가 해내야 할 판단 기준을 정하고요. 적절한 명령을 내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에는 우리나라도 갈 길이 멀어요. 지난달 인공지능 전문가 상위 500명을 조사해봤더니 한국에는 7명이 속했습니다. 상당수는 미국과 중국 등에 분포되어 있었죠.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인재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봅니다. 취업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 청년들 데려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서야 소프트웨어가 의무 교육이 되었어요. 청소년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청년들에겐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깨닫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설립한 한 교육기관은 비전공자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곳이지만요. 독특하게 선생님도 교재도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언제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데요. 이곳에서 열정과 끈기로 한 달간의 집중 교육을 통과한 사람들만 2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 인력이 될 교육이 이뤄집니다. 코딩뿐 아니라 팀과 개인이 주어진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해결하면서 컴퓨터적인 사고를 기르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넘쳐나는 데이터 속에서 세상을 더 편리하고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직업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래 블루오션 소프트웨어 인재가 될 준비 되셨나요? 넘쳐나는 채널 속에서 일사일프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를 준비! 여러분,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